2024년 8월 15일 광복절 현지 시각 7시 9분 여기는 미얀마의 인레 호수 인근 마을인 예, 유명한 냥쉐 마을입니다. 냥쉐 마을 드디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앞에 얘기는 일단 여기 와서 숙소 일단 들어왔고요. 원래는 버스 기다려야 되는데 버스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호객에 낚여서 네 5천짜세 네, 2만짜 사던 게 15,000짜 사다 마지막에는 5천짜까지 물론 바이크입니다. 바이크 타고 왔어요. 바이크에 큰 그 짐도 실어가지고 아무튼 뭐 베트남이나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잘합니다. 바이크에 짐 실어서 예, 왔고요. 조그만 동네입니다.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긴장 아직 처음이라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식당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네. 쇼리 나가면은 야시장 있다 했어요. 야시장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도 밤에 왔는데 야시장 뭐 하나 시원한 거 마시든지 하고 여기 식당 골든 카이트 황금년 레스토랑트도 있고요. 버스도 다니네. 좀 무슨 버스야? 좀 내가 탔어야 돼?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뭐지? 예. 뭐 큰 거, 아, 트럭이다. 이거는 트럭. 대형 트럭이다. 예. 비가 왔습니다. 잠깐. 마침 또 제가 바이크 타고 오는 동안 비 안 오다가 여기 들어와 체크인하고, 와리 꼼꼼해. 이 동네. 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네, 안에 들어오니까 조금 썰렁하긴 하네요. 크기만 큼 화려하긴 하진 않고요. 네, 온 동네가 다 여기는 수로 운하입니다. 운하. 네, 방은 나중에 가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만짜다. 아,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해버렸네. 조용한 차분한 동네입니다. 원래 여기도 네, 여기 어쨌든 여기 밤이라서 이제 어두웠구나. 네, 파고다도 있고요. 힌두 템플. 야, 힌두 사원도 있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여기 불교 국가에 힌두 사원이 있다니. 이제 여기는 실제 운영하는 파고다 같아 보이고요. 어둡습니다. 별로 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끄겠습니다. 잘 안 어두워서 낮대야 보일 것 같아요. 아, 여기 몇 개 뭐 가동이 켜져 있지만은 조도가 밝지 않아서 카메라 상으로는 거의 형태들이 선명하게 잡히질 않습니다. 아무튼 왔고요. 우여곡절 끝에 2박 더 해서 네, 18일 날 체크아웃 하는 걸로 네, 체크인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2박까지 했고, 아, 그거 촬영할 걸 그랬네. 슈퍼마켓인 모양이다. 슈퍼마켓 안에 과자하고 이런 거 많네. 좋다. 이상입니다.